첫 곡이 이한상 씨가 작곡한 그대가 꽃이라면, 이한상 선생님은 이제 살아볼 예대를 나왔고요. 가고 경북 김천에서 예고 교사, 김천 예고 교사 생활을 좀 하시다가 서울로 나오셔서 경희대학 교공대를 졸업했고 브로콜리 그 공익공대를 또 졸업을 하셨는데요. 요새 4인작 무슨 작품 해가지고 책이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현대음악 작곡가 이런 분들 말고 대중적인 이 가곡 작곡가 활동 많이 하시는 네 분이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석 선생님하고 얼굴을 작곡한 신귀복하고 그 다음에 이 이한상 선생님은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곡이 대표적인 곡인 것 같아요. 그 분하고 그 다음에 강건로 봄이 오면 그 작곡한 임금수 네 분이 쓴 게 그걸 작곡한 게 책이 나왔는데 요 근래에 작품 활동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 네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이분은 서라벌 예대 때도 이인열 선생님과 김동진 선생님한테 배웠고요. 그 다음에 경희대학 들어가서도 김동진 선생님한테 배워서 김동진 선생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이용조 선생님 아까 제가 설명 좀 했죠. 이용열 선생님 아들이라고. 그런데 이게 1961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작품입니다. 18살 때. 그래서 그때 작곡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김주원이라는 젊은 사람이죠. 2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동아 콩쿨에서도 1등 했고, 중앙 콩쿨에서는 뭐 3등 했고, 비모 콩쿨에서도 1등 했고, 여기 세일 한국 창자 가곡 콩쿨에서도 이게 그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되는 게 세일 한국 창자 가곡 콩쿨에 1등 받은 그런 곡입니다. 보니까 그 충남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서 졸업해서 교사 자격 등도 있다고 그랬는데 차세대 오페라 작곡가로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뽑혀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페라 작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일하는 데는 대전에 그 충남대학교 대전 있죠? 대전에 대전 청소년 합창단에서 이제 뭐 편곡도 하고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온누리는 꿈속에 아까 말씀드린 현진영 선생님의 춘향전에 이막에 나오는 춘향이 어머니의 그 아리아, 올메의 아리아가 되겠습니다. 근데 그 자기 딸이 이도령을 만나서 사랑과 부르고 첫눈밤을 보내려고 밤에 들어간 사이에 뜰에서 자기 딸과 이도령이 들어간 걸 보고 자기 옛날 생각하면서 부르는 온누리는 꿈속에 메조 소프라노 올메의 아리아입니다. 이저 현진영 선생님은 테너입니다. 테너. 그래서 1927년도에 독창회를 두 번 했고요.
또 연희대학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연희대학교에 영어 선생을 하셨고요. 그때 학생으로 들어온 테너 하나가 잘하는 테너가 있었는데 현진영 선생님은 그분 보고 너는 자중창을 조직해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좀 해봐라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이인봉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최고로 유명한 테너죠. 키우신 분이고요. 또 현진영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전신경성 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합쳐서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. 이 네 곡을 듣고요. 인터미션 하실 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